관리의 특성,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관리의 특성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관리와 행정의 유사점 이렇게 쓰세요. 거기 그 세 번째로 관리 행정 유사점에서 나왔는데 관리의 특성하고 관리 행정의 유사성을 묶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이걸 묶어서 정리해야지 문제 풀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 관리와 행정의 우리가 유사점, 요 관리 행정의 유사점이 있고요. 유사점이 있고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관리라는 게 사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행정은 공기업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유사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공조직 안에서의 활동과 사기업 조직 안에서의 활동, 관리 행동, 행정의 예, 공통점이 뭐냐 이런 얘기죠. 공통점. 그다음에 공기업하고 사기업은 차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요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저희 교재의 관리의 특성, 관리 행정의 유사성, 요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죠. 관리의 특징에서 나온 건 유사성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관리든 행정이든 다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기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공공조직이든 사기업조직이든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목표 달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적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관리든 행정이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되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된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적인 기능도 필요한 거고 기능적인 요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인과 동시에 기능이다. 즉 과정적 요소, 기능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세 번째 나온 것도 연이어서 알아주세요. 연이어서 우리가 관리와 행정 모두 결국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 안에서 관료제적 성격, 즉 우리가 어떤 계층이라던가 이런 조직마다의 어떤 공통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관료적인 요소는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물론 공공조직이 좀 더 많이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관료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의 특징, 관리 행정의 유사성, 요거 묶어서 우리가 관리 행정의 유사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거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잘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에 관리 행정의 차이점, 이것도 많이 다뤄지죠. 결국 이 차이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직 안에서 공공조직에서의 활동과 민간조직 안에서의 활동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직으로 보자면 보건소 조직은 여기쯤에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병원은 여기쯤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관리와 행정의 우리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다루는데요. 근데 병원 조직 같은 경우는 개인 병원이더라도 일반 사기업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할 때 개인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 조직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다소 좀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뭘 비교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냐면 우리 일반 사기업 우리가 보건의료 조직과 관련 없는 일반 사기업하고 우리 공공조직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 우리 공행정이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관리는 사행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을 보자면 여러분들 공공조직은 목표가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가 불분명하고 아주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관리, 이건 사기업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기업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한 특징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성. 권력성이라래도 되고 옆에다가 영향력이라래도 되고 정치성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정치 권력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가를 보자면 공공조직은 우리가 정치 권력, 우리가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과 정치 권력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근데 일반 사기업 조직 같은 경우도
대규모 조직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커져.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 소수의 기업 빼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업 조직은 공공조직에 비해서 정치 권력, 즉 영향력을 크게 내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성. 여러분들 독점성을 비교하자면 사기업 조직은 무한 경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점성은 직계 내포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공공조직은 누구나 할 수 없죠. 독점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능률성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사기업 조직은 어떻게 하면 최소 투입으로 최대 이익을 낼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여러분들 능률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효율성이라고도 해서요. 효율성, 능률성 같은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투입분의 산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요 투입은 들어가는 자원을 다 비용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볼 수 있고요. 요 산출물은 결국은 목표 달성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 달성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이거를 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사기업 조직 같은 경우는 요 비용을 최소한도로 하고 목표 달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라는 것은 사기업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효율성, 능률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주 높다는 것. 근데 공공조직은 우리가 이 효과를 내는데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사기업 조직보다는 능률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능률성을 추구하는 개념은 행정보다는 관리에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독점성이 높은 건 행정, 경쟁성이 높은 거는 관리. 그다음에 능률성이 강조되는 것은 행정이고 우리 아니 관리고 그다음에 덜 추구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법령의 제약받는 정도를 보자면 여러분들 그 법령의 제약받는 정도 또는 뭐 합법성 또는 법률 적합성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리든 행정이든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법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법의 제약받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공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의 제약받는 정도가 높고 사기업조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적용받죠. 예, 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제약 정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등성의 개념, 평등성이라고 나와도 되고 형평성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평등성의 개념이 아주 강조되는 것이 행정이겠죠. 공공조직에서는 우리가 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평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관리, 사기업조직은 평등성을 추구하긴 하더라도 공공조직만큼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성이 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은 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출제빈도 높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유사점, 차이점 잘 정리해 가시기 바래요. 예, 그다음에 간호관리의 정의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요 간호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 대한간호협의나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간호 정의해봤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본 거죠. 우리가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행정의 유사점, 차이점 이런 걸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은 간호와 관리를 더하면은 간호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호관리의 정의 특징, 특성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요 간호와 관리를 합치면은 간호관리가 되는데 간호관리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관리 행정의 공통점이 결국은 조직 안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활동이고 기능이고 수단이고 뭐 과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 거고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앞에 간호가 붙으면 간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뭐 과정, 기능, 활동,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